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주요 분야 이슈, 그 중에서도 보건과 개발협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한동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차승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보건과 개발협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인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국제보건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제개발협력과 보건의 연관성, 그리고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의 중요성과 국제보건 현황, 그리고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그리고 끝으로 보건 분야 국제사회 지원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건의 중요성 및 국제보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국제보건입니다. 국제보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보건과 세계보건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보건과 세계보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공보건을 의료와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의료가 개인의 질병 치료나 예방 등 개인 수준의 건강에 집중된 반면, 공공보건은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인구 집단의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특히 사회적 결정인자에 관심을 갖고요. 형평성과 사회 정의라는 큰 원칙을 기반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강조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공공보건의 출현은 19세기 런던 시내의 콜레라 발생의 원인을 차단한 마취학자 존 스노의 사례가 많이 거론됩니다. 19세기 유럽 전역에 콜레라가 많이 창궐하고 있었는데요. 마취학자 존 스노우는 런던 시내의 콜레라 발생의 원인이 런던 시내에 있는 한 우물임을 파악하여서 우물의 손잡이를 제거했습니다. 이 유명한 사건은 근거중심의 전염병 관리,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의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보건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은 영양불량, 식수위생, 모자보건, 전염성 질환 등 개발도상국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세계보건은 국제보건의 조상, 시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에모리 대학교의 제프리 코플란 교수라는 사람이 국제보건에 대한 정의를 하였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국제보건의 정의입니다. 이분의 정의에 의하면 국제보건은 개발도상국 주민의 건강을 넘어서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즉, 전 세계 인구 중 그 규모 면에서 중요한 건강 문제가 된다면 모두 국제보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보건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이 한 특정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이 이제 국제보건의 주요한 목표이며, 단순하게 좁은 의미의 보건이나 의료 영역을 넘어서서 교육 등 타 학문, 타 부문과의 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이 일개 특정 국가의 경계를 벗어날까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6세기 유럽인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현연두와 홍역이 전파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요즘 코비드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전염성 질환뿐이 아닙니다. WHO 등 여러 기관에 의하면 고소득 국가에서 점차 판매가 떨어지는 담배를 담배 제조회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이들 개발도상국에서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사람과 상품의 국가 간 이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가 이제는 한 국경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서 서로 연계되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보건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그것은 바로 형평성, 또 다른 말로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는 건강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과 세계보건, 공공보건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공보건이 국가 또는 국가의 특정 지역 내에 건강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세계보건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에서는 고소득 국가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원조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국제보건은 전 세계 모든 인구의 주요 건강 문제를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를 지원한다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오늘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SDG에 이러한 가치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발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왜 복원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 내에 접근이 매우 어려운 어떤 취약지역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들이 조후원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이 안 좋거나 영양 불균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조산을 하거나 미숙아를 낳는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낳은 아이들은 신생아 시기, 영아 시기, 5세 미만 시기에 영양실조를 겪게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이후에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고요.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아이들은 다시 영양실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는 자기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자라지 않거나 또는 인지 발달이 저해되는 등의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영양실조를 겪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만성질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린 시절에 영양실조를 겪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더 쉽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학교를 아예 못 가거나 또는 학교를 가더라도 학업 능력이 저하되어서 성적이 부진하거나 또 도시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 이후에 취업의 기회를 잃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지역사회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사는 엄마들은 다시 또 건강이 악화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 세대에 걸쳐서 빈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은 그 자체로 행복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지만 개발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세대에 걸친 가난의 고리를 끊는 데 있어서 건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WHO는 여러 문서를 통해서 모든 보건 정책의 초점을 이와 같이 저소득 집단이나 기타 취약계층에 중점을 둘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협력과 보건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78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 8.6%, 즉 6억 7천만 명의 인구가 빈곤선, 즉 1.9불 미만 이하의 하루 1.9불 미만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깨끗한 물과 화장실이 부족하고요. 쾌적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빈곤층은 건강에 가장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빈곤 감소 전략의 핵심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HO는 SDG의 주요 지표들을 전체 인구 집단의 평균값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각 집단을 여러 다양한 층위로 구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지표를 추적 관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는 지역이나 인종, 직업, 성, 종교, 교육 수준, 경제적인 수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해서 이러한 층위를 층위 중에서 가장 열악한 집단의 지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위를 대표적으로 영어로 쓰고 그 앞자를 따서 progress라는 약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어서 한 가지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아동 사망과 모성 사망을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에 얼마나 접근이 가능한지를 보는 모자보건 통합 커버리지 지수라는 것을 WHO가 개발해냈는데요. 보시면 그래프의 맨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위쪽에 있는 점과 아래쪽에 있는 점이 한 나라 안에서의 지표를 이야기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그 자음 간의 격차가 작죠. 그러나 왼쪽에 있는 나라 보시면 나이지리아, 앙골라, 라오스를 보시면 상위 소득 수준 20% 그리고 하위 소득 수준 20% 안에 모자보건 통합 커버리지 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WHO와 국제사회는 한 나라 안에서의 건강 불평등을 집중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제보건의 핵심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코이카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국제보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보건 현황을
중점적으로 제가 지금 다룰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 사망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2018년도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사망한 아이들은 53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태어난 지 4주가 안 되는 신생아 아이들의 사망률이 전체 5세 미만 아동 사망에서 47%,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폐렴, 분만중 가사, 설사, 폐혈증, 말라리아, 사고, 상해사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어둡게 칠해진 색깔의 국가가 아주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전체 아동 사망의 52%를 차지하는 279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빈국에서 전체 아동 사망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DG의 목표는 2030년까지 신생아 1,000명당 5세 미만 아동 수를 25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보시면 25명 이상을 사망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0명당 3.2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생후 4주 미만인 신생아 사망을 보실까요? 역시 사하라 이남 국가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1%가 사하라 이남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SDG 목표는 신생아 1,000명당 사망하는 숫자를 12명 미만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성 사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성 사망은 최신 자료가 2017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요, 과다 출혈이 무려 2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고혈압, 폐혈증, 낙태가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들입니다. 신생아 10만 명 출생당 산모의 사망 건수가 400건을 넘어가는 나라가 24개국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라리온이나 아프가니스탄은 1990년 대비 25년이 지난 2015년의 수치가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주로 내전을 겪은 나라들이죠.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신생아 10만 명 출생당 여성이 출산과 임신 관련하여 사망하는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017년에 11명의 산모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SDG의 목표는 2030년까지 10만 명 출생당 산모의 사망을 7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국제사회는 특히 아동 사망과 모성 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81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변화를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공식적으로 카운트다운 투 2030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니셔티브가 카운트다운 투 2030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 색칠된 국가들이 그 국가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을 일으키는 주요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HIV/AIDS, 말라리아, 그리고 결핵입니다. 먼저 HIV와 AIDS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약 3,800만 명이 HIV에 감염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성인의 62%와 아동의 54%가 치료제를 공급받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치료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죠. 연간 77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170만 명이 신규로 HIV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HIV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특히 이제 수직 감염, 엄마에게서 아동으로 전달되는 수직 감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성교육을 시키는 것, 그리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 반대, 차별 철폐 등이 HIV와 관련된 주요 사업들입니다. 다음으로 말라리아를 보내시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연간 41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2,800만 명, 800만 건의 말라리아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취약계층인데요. 5세 미만 아동 27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지역이
말라리아 전체 사망의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지급하는 사업, 그리고 실내에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렸을지 의심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신속하게 진단하고 걸렸을 경우에 투약하는 사업들이 말라리아와 관련된 주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결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간 15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1000만 명이 신규로 결핵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 21만 명이 아동입니다. 특히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HIV 양성 감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정확한 약 복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결핵에 대한 1차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최근에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HIV와 결핵, 말라리아의 3대 주요 질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질병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외 열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소외 열대 질환이 무엇일까요? 149개 열대 또는 아열대 국가에서 발생하는 20가지 전염성 질환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이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대 질환에 비해서 타 지역, 타 국가로의 감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HIV나 AIDS, 결핵, 말라리아에 비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펀드도 매우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감염되는 집단들은 주로 개발도상국 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가난이 일상화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조금 바람직한 현상은 2010년 이후에 국제사회 조명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WHO가 분류한 20가지 소외 열대 질환 종류입니다. 2017년에 3가지 질환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외 열대 질환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중 일부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주혈 흡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인데요. 사람에서 달팽이, 달팽이에게서 사람이라는 중간 매개체인 달팽이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주요하게는 오염된 물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접촉했을 때 감염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오염된 물에 접촉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가정의 가구별로 깨끗한 물과 깨끗한 화장실을 공급하고 아이들이 강물이나 제수지 등에서 대소변을 보지 않게끔 하고 또 물을 뜨기 위해서 강가나 저수지 등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끔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주혈증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53개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2017년에 약 2억 2천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WHO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 프라지칸텔이라는 약을 먹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7년에 2억 명이 넘는 사람 감염자 중에서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의 수는 겨우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 정도 되는 감염자들이 이 치료제를 접근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트라코마입니다. 트라코마는 이제 트라코마 바이러스 또는 클라미디아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데요. 주로는 파리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물론 사람 대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합니다만 파리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4개 국가에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190만 명이 매년 시각 손상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라코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만들어낸 전략이 SAFE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증상이 아주 심각한 사람 대상으로 서저리,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도 하고 감염자들에게 항생제를 주거나 앤티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얼굴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기하거나 근본적으로 깨끗한 식수위생 환경을 만들어주는 Environment Improvement, 이 앞에 약어를 따서 SAFE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전략이자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뱀의 물림. 자, 이것은 2017년에 새롭게 추가된 소외 열대 질환입니다. 매년 전 세계 540만 명의 사람들이 뱀에 물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 270만 명은 뱀에 물리고 나서 독소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무려 8만 1천 명에서 13만 8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망 숫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건수가 신체를 절단해야 하는 등 심각한 장애를 겪은 채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림프 사상 충증인데요. 보통 코끼리 다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역시 기생충 질환이고요. 모기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52개국 8억 9천만 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약 1억 2천만 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4천만 명이 심각한 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알벤다졸과 이버맥틴이라는 약을 투약하면 조기에 치료가 가능한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모자보건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배워봤죠. 이제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O와 유니세프, 월드뱅크는 매년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공통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 세계 영양 불균형 현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영양 불균형의 유형을 보면 스턴팅이라고 알려져 있는 발육부진, 그리고 웨이스팅이라고 하는 소모증, 그리고 과체증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그 외에 특정 영양소의 결핍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해 볼까요? 발육부진은 나이에 비해서 키가 너무 작은 것을 의미하고요. 만성 영양실조의 특징입니다. 소모증은 키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작은 것을 의미하며 급성 영양실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양실조가 특히 아동 사망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많은 연구와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정상 체중보다 체중이 작은 아동이 설사나 이런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자주 보고되고 있고요. 또 단순하게 사망할 확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이후에 신체 발달뿐만이 아니라 인지 발달 능력이 저해되고, 그래서 학업 수행 능력이 저해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직업 수행 능력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인 영양실조 분포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소모증입니다. 그 소모증 아동의 전체 중에서 절반 정도가 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지금 빨간색 또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WHO의 기준에 따라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나라들입니다. 남아시아에 유일하게 높은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육부진 아동의 분포와 규모입니다. 전 세계 발육부진 아동 수는 1억 4,900만 명이고요. 즉 이제 아동 5명당 2명이 발육부진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남아시아에 약 5,800만 명, 동아프리카에 약 2,400만 명의 아이들이 발육부진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육부진 아동의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30% 이상의 지역입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최소 4명당 1명의 아이들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양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아시아 지역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발육부진의 아동의 절대수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발육부진 아동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발육부진의 아이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영양 문제의 이중부담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개발도상국 141개 국가를 분석해봤더니 대부분의 국가가 영양 문제를 겪고 있긴 한데요. 특이한 것은 발육부진과 빈혈이라는 영양 부족이라는 문제와 동시에 과체중이라는 또 다른 영양 문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국가 안에서 발육부진이나 빈혈을 갖고 있는 인구 집단이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인구 집단에서는 과체중이라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양 문제 이중 부담이라는 용어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식수위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2017년의 기준으로 전 세계 4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20억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자기가 살고 있는 가구에 그 가구를 위한 화장실이 없는 채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6억 7천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상 배변, 즉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배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양실조 많이 걸릴까를 봤더니 영양실조를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봤더니 50%에 해당하는
원인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깨끗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WHO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자, 비감염성 질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DG 기관에서는 전염성 질환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DG로 넘어오면서 비전염성 질환에도 이제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비전염성 질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체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 이외의 질병을 통칭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병, 만성 호흡기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매년 4,100만 명의 사람들이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사망자의 71%에 해당합니다. 자,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4명 중에 3명은 중저소득 국가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흡연으로 인해서 연간 720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요. 소금 과다 섭취로 41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연간 330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요. 운동 부족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 160만 명의 사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HO의 목표는 SDG 기간인 2030년까지 2016년 대비 비전염성 질환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MDG에서 SDG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보건입니다. 자, 가장 최근의 통계가 2012년, 좀 오래되어 있죠.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그만큼 다른 분야에 비해서 주로 관심을 받아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30만 명의 청소년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와 자살, 폭력 등이 그 원인입니다. 또 다른 특성을 보자면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1,500만 명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조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250만 명이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성인의 70%의 그 원인이 바로 이 청소년기에 시작된 잘못된 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예를 들자면 흡연, 음주, 또 식습관, 적절하지 못한 식습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인구 8명 중에 1명이 대기오염, 공기오염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폐렴으로 인한 5세면 아동의 사망의 절반 정도가 대기오염 또는 실내공기오염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식수, 깨끗한 화장실, 하수시설 등이 개발연역 분야에서 환경보건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쭉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개발도상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보시면 아동사망, 모성사망, 소외일대질환, 영양결핍, 영양실조, 부적절한 식수위생 상황 등이 개발도상국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분쟁 취약지역에 굉장히 높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141개 국가를 조사해 봤는데요. 분쟁 취약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아동의 20%가 발육부진인 것, 물론 매우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20%인데요. 분쟁 취약 지역에서는 아동의 34%가 발육부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초적인 식수시설, 위생시설 커버리지, 그 내용별로 보시면 전혀 예외, 일체의 예외 없이 분쟁 취약 지역에서 모두 열악한 상황임을 최근 UN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특히 국제보건에 있어서의 한계, 과제 무엇일까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자보건, 식수위생, 영양, 소외일대질환 등 보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좁은 의미의 보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되고 환경 개선, 주택 개선, 교육 등 보건 영역을 넘어선 여러 부분 간의 협력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이제 한계와 과제로는 MDG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표를 측정하는, 목표를 측정하는 지표에 있어서 평균치, 그 집단의 평균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치를 보다 보니까 그 집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에 국한된 대칭별로 그 진전사항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가 내의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관찰하거나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MDG 기간의 목표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주어진 목표라서 개별 국가의 상황과 상관없는 획일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한계로는 개발도상국 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가 내 여러 가지 그 보건 인력 여러 층위의 보건 인력들이 특정 펀드가 집중되는 사업에만 몰리거나 또는 특정 질병에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실시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지원돼야 될 여러 가지 보건 자원들이 왜곡되어서 투입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SDG에 해결할 것인지는 다시 챕터 2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SDG에서는 3번 목표에서 보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다른 목표를 이야기해보면 SDG 6번에서 식수위생을 그리고 SDG 2번에서 기아해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SDG 보건 분야가 MDG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동 사망과 모성 사망을 줄이고 HIV와 AIDS, 결핵, 말라리아를 줄이려고 하는 기존 MDG 목표를 계속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SDG 보건 분야에서 포함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 SDG 보건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보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는 의료인력이나 시설, 의약품 등이 시설 내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건 서비스의 품질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설령 보건 서비스의 품질이 매우 높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만약에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한 가정의 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보고자 해서 만든 것이 보편적 의료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보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MDG 전후로 약 100여 개가 넘는 국제보건 이니셔티브가 출범했는데요. 좁은 의미의 국제보건 이니셔티브는 HIV, AIDS, 결핵, 말라리아 등 특정 전염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펀드가 조성되고 그 펀드를 중심으로 집약적인 사업과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을 지칭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이니셔티브를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IDS, 결핵, 말라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글로벌 펀드라는 것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백신 사업 분야의 전 세계적인 협력을 위해서 가비라는 것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전 세계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EPFAR라는 이니셔티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모자보건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를 보시면 모자보건 분야에서도 많은 이니셔티브가 생겨났습니다. Safe Motherhood라고 하는 이제 1980년대에 출범한 아주 오래전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서요. 그 이후에 MDG 기간 동안에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도해서 만든 Every Woman, Every Child라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다시 2017년에 2016-2030 모자보건 전략이라는 것과 함께 갱신되었고요. 모자보건 분야 주요 원칙과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니셔티브로 이제 월드뱅크가 지원하고 협력국 정부 내에 모자보건 분야 우선순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글로벌 파이낸싱 퍼실리티라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아동 사망과 모성 사망이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81개 국가에서 SDG 목표를 한번 적극적으로 달성해보자 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운트다운 투 2030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SDG 기간 동안에
보건 분야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정도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먼저 보시면 인풋 보정 커버리지 또는 프로세스 보정 커버리지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MDD 기간 동안에는 단순하게 커버리지 지표, 즉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떠한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 여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DG에 들어서서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단순하게 접근이 가능한지 안한지가 아니라 이 서비스의 품질이 과연 만족할 만한지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산전관리라고 하는 그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가임기 여성이 임신했을 때 임신기간 동안에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보건소나 병원이나 그런 시설에 가서 보건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MDD 기간 동안에 관찰했습니다. 이걸 이제 산전관리 커버리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가에서는 그 지표가 90% 이상이죠. 굉장히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전관리 과정에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전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보건시설을 방문해서 어떠한 서비스와 상담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더니 보시면, 자, 말라리아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말라리아 예방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임신한 여성의 10명 중에서 채 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시설에 방문한 여성 중에서 임신과 출산 기간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분 보충제를 수령하는 비율이 6명당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단순한 커버리지 넘어서서 해당 서비스의 품질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 SDG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편적 의료보장.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럼 보편적 의료보장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보시면, WHO는 최근에 보편적 의료보장 지수라는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요, 모자보건, 전염성 질환, 비전염성 질환 등을 통합적으로 관찰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자보건 분야를 보시면 가족계획, 산전관리, 백신 접종, 폐렴 치료와 관련된 지표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발협력 분야, 보건 분야 지원 동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기준 OECD 다크에서 제시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ODA 전체 규모를 보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순으로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절대 규모 면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절대 규모인데요, 이 ODA 중에서 보건 분야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봤더니 영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도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ODA 중에서 식수위생 분야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건 분야에 비해서는 식수위생 분야가 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OECD 국가들의 이제 보건 분야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원조 현황을 보면 2017년의 상황인데요, 방글라데시와 예멘, 소말리아와 남수단에서 급격히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 예산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 절대적인 원조 수혜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많은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MDG 기간 동안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만들어진 목표가 하나 있었죠. 각 국가별로 GNI 대비 ODA 규모를 0.7% 이상을 맞춰보자라고 하는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달성한 국가들은 봤더니 2017년 기준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터키, 영국,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한국 ODA 규모를 보시면 약 3조 원가량 되는 원조를 하였고요. 이 중 26%를 다자원조로, 그리고 74%를 양자원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자, 한국 ODA 전체 분야별 규모를 보면 교통과 통신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보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교육 분야에 많은 원조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 ODA의 주요 협력 국가는 약 절반가량이 아시아 국가이고 4분의 1이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나라별로 보시면요, 한국 ODA의 주요 협력국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로는 가나와 에티오피아가 주요 10개 협력국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ODA를 수행하는 부처 또는 기관으로 보면 코이카를 통해 한국 원조 전체의 4분의 1가량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간기관이 지원한 ODA 금액은 약 200억 원 정도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OECD가 집계하는 민간기관 지원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빌게이츠 재단입니다. 2017년이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한 해 약 4조 원가량의 원조를 이 기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금액의 60% 이상을 NGO나 대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제가 빌게이츠 재단을 가져온 이유는 빌게이츠가 지원하는 지원 금액의 압도적인 규모가 바로 보건 분야에 쓰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이카 ODA 사업의 규모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2018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보자면 교육 분야에 약 1,700억 원이, 보건 분야에 약 1,100억 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코이카 사업비, 연간 사업비 6,800억 중에서 약 16%가 보건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건 분야 주요 국제기구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WHO가 있습니다. 제네바에 본부가 있고요. 6개 지역에 지역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WHO는 특정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로는 WHO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건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규정을 수립하며 또 세계 보건 분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쟁 피해 아동 구호를 위해서 설립된 유니세프가 있습니다. 원래는 긴급 구호 상황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 영역을 확장하여서 기존에 해오던 인도주의 지원 사업과 아울러서 장기적인 관점의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정책을 개선하거나 옹호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니세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인구 정책 지원을 위해서 1967년에 설립한 UNFPA가 있습니다. UNFPA는 인구, 성생식, 모자보건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 분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UNAIDS가 있습니다. 원래는 WHO에 속한 한 부서였는데요. HIV, AIDS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9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의 건물 바로 맞은편 앞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코이카 보건 분야 지원 전략 및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코이카 보건 분야 지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코이카가 보건 전략을 수립한 배경은 무엇이고, 코이카가 보건 전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코이카가 보건 전략을 수립한 배경입니다. 코이카 보건 사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코이카 대내외의 요구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쇄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근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아울러서 기관 차원에서 사업 성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증대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하에 코이카는 비로소 중장기 보건 사업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고요. 또 이 과정에 추가로 국제보건 커뮤니티에서 강조하는 주요한 의제와 전략적 방향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코이카의 보건 전략은 보건사업 발굴의 기준을 제시하고 보건사업의 기획과 모니터링, 수행,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보건 전략에서는 식수위생 개선, 성생식 모자 청소년 보건 증진, 감염병 및 소외일제 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그 핵심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게 있습니다. 외교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질병 퇴치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실 때 항공권을 매번 구매하실 때마다 1,000원이 부과됩니다. 그 1,000원이 모여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을 퇴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병 퇴치 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금은 특히 소외열대 질환, 수인성 질환, 그리고 HIV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관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특별히 이 기금으로 인해서 쓰이는 사업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성과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가나 볼타 지역에서 수행한 모자 보건 개선 사업입니다. 가나 볼타 지역에 있는 세 개 군 디스트릭트에서 수행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은 지역 내에 조산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건축하고 기자재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함께 보건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이 매우 어려운 지역에 마을마다 마을 보건 자원봉사자라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주는 독특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사업은 마을마다 마을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켰을 때 과연 이것이 마을 내에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성과관리 사업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마을 자원봉사자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요소를 강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마을 자원봉사자가 지역 내 5세 미만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어떤 치료적인 서비스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행태 변화를 통해서 또는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그런 효과를 가져온 반면에 어떤 사업들은 전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 보건부에서 마을 자원봉사자가 과연 지역 내 아이들과 엄마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나 보건부는 이 제도를 과연 가나 전역을 상대로 확대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코이카의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라는 과학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건지에 대한 그 자세한 성과관리 계획을 설계를 하였고요. 그 설계 결과를 과학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본 사업을 평가한 결과 역시 국제사회에 저명한 과학저널에 발표하여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평가 및 보건정책을 도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가나 볼타 지역, 이 사업을 수혜받는 대상군에 있는 61개 마을에서 40개 마을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습니다. 그 40개 마을에서 20개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마을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였고요. 그로부터 1년 동안 마을 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20개 마을에서는 1년여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고 나서 그 이후 1년 이후에 마을 자원봉사자를 다시 양성했습니다. 즉 40개 마을에서 5세 미만 아동을 보유한 2천여 가구를 추적 관찰하였고요. 본 사업으로 인해서 이 마을 내에 5세 미만 아동들의 건강에 특히 설사와 말라리아 발생률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자, 마을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교육하고 마을 내에서 활성화시키는 과정은 철저하게 WH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특히 마을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우선 마을 내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했고요. 코이카 또는 코이카 사업을 하는 사업 수행자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선출 이후에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자원봉사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었는지를 이와 같이 마을 잔치를 열면서 마을마다 열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마을 자원봉사자를 활성한 20개 실험군, 이 20개 실험군에 있는 1천 가구, 그리고 또다시 활성화하지 않은 또 다른 20개 대조군 마을에서 1천여 가구를 모두 동시에 1년에 걸쳐서 추적을 하였고요. 이 가구에 있는 5세 미만 아이들이 설사에 얼마나 걸리는지, 말라리아에 걸리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손 씻기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때 모기장, 살충 처리된 모기장에서 자고 있는지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담은 논문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계획이고요. 이렇게 동료 평가를 진행하는 과학 저널에 이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코이카가 수행하는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을 국제사회에 저명한 과학자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USAID나 DFID 등 많은 다른 공여기관들도 이러한 과학자 선거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관들은 외부 기관에 이러한 과학자 선거관리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반면에 지금 설명드리는 이 사업은 코이카의 내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하여서 과학적 성과관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사업의 결과를 발표한 저널의 첫 페이지입니다. 플러스 메디신이라고 하는 보건학, 의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요. 매우 유수한 과학 저널에 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의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검증받고 성과관리 결과를 통한 교훈을 국제사회에 교류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게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사업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개 마을에서 마을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킨 이후에 6개월째 그리고 12개월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6개월째, 12개월째 아동들의 설사와 말라리아 유병률이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마을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킨 20개 마을에서 마을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키지 않은 다른 20개 마을에 비해서 설사와 말라리아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줄어든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없나? 라고 저희가 만들 고민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굉장히 재미있는 추가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개 마을 중에서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마을 주민들 그리고 마을 자원봉사자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가구, 5세 미만 아동을 보유한 모든 가구에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한다. 그리고 한번 방문해서 30분 이상의 시간은 소요한다. 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우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과정평가를 통해서 봤더니 두 달에 한 번꼴로 방문하지 않은 마을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구에 방문해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체류하면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서 5세 미만 아동을 보유한 가구에서 최소한 70% 이상은 두 달에 한 번꼴로 계속 방문한 마을만 추려봤고요. 또한 한번 방문할 때마다 30분, 최소한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한 마을들만 추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아동의 설사와 말라리아 감소가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떤 의의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나 이 모자보건 사업에 수준 높은 과학적 성과관리를 수행한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은 높은 수준의 성과관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강도 높은 사업 전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마을은 아니었지만 강도 높은 수준으로 전개된 마을에서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설사와 말라리아 발생률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가나 보건부에서 과연 가나 전역에 마을 자원봉사자 제도를 확산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자 했던 가나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과학적 성과 관리를 함으로써 사업 담당자와 코이카 기관 차원에서 중요한 교훈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과학적 성과 관리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개발협력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요. 협력국 내 대상 사업지역 내 수혜자에 대한 사업효과를 제고하여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세금 납부자인 우리나라 시민들에 대한 책무성을 증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업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수단에서 실시한 수단 주혈흡층 및 토양 매개성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수행하였고요. 사업 예산 규모는 600만 불입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우선 수단 전역에 걸쳐서 주혈흡층이라는 기생충 또는 토양 매개성 기생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단 정부와 WHO는 코이카가 수행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단 전역에 걸쳐서 대규모로 구충제 투약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 단위 사업 이외에도 수단에 18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백나일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말씀드린 유병률 조사뿐만이 아니라 구충제 투약, 식수위생 개선, 보건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조사 전국 단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어떻게 수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는 표입니다. 수단 전역에 189개 디스트릭트가 있는데요. 원래는 189개에서 다 하려고 했었지만 6개 군에서는 못했고 6개 군을 뺀 183개 군에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 183개 군에 있는 1,772개 초등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조사를 실시한 대상 아이들은 학생들은 10만 5천여 명에 육박합니다. 이 1,772개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혈흡층과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 여부를 대변과 소변 검체 채취 진단을 통해서 조사하였고요. 그 외에도 이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떠한 식수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혈흡층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염된 물에 접촉하면 주혈흡층에 감염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감염된 강가나 저수지나 고인 물에 얼마나 접촉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이유로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태 조사도 수행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단 내에 189개 각 군별로 주혈흡증에 감염된 오염수, 즉 강이나 관계수로나 저수지 등으로부터 이 오염된 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각 군을 3개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5개 초등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였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2학년, 4학년, 6학년들을 대상으로 각각 20명씩 총 60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습니다. 자, 학교를 방문하여서 이제 대소변통을 나눠주고 설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대소변통을 나눠주고 거기에 대변과 소변을 받게 해서 수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게 약간 윤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단 정부의 윤리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단 정부의 윤리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기 전에 모든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회의를 하였고요. 교장 선생님과 회의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에게서 동의를 구한 것 외에도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구를 방문하는 것이 10만 명이 넘는 가구를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학생들에게 이 조사에 대해서 미리 조사가 이루어지기 몇 주 전에 알려준 후에 학생들이 가가호호 부모님들에게 자기들의 대소변을 보여줘도 되는지, 그리고 이 조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도 되는지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는 부모들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5개 학교 전부 다 여학생들이 있는 여학교였고요. 우리 딸들의 대변과 소변을 아무리 기생충 검사를 통해서 구충제를 투약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5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위해서 철저하게 윤리적인 검증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생들의 동의를 받은 채 수행하였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조사 결과입니다. 주혈흡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변을 통해서 감염되는 하모튜빔,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감염되는 만소나이라고 있는데요. 왼쪽 위에는 헤마튜빔, 오른쪽 위에는 만소나이의 주별, 18개 주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색이 짙을수록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두 개 그림은 이를 각각의 군 단위로 쪼갠 것입니다. 보시면 두 가지 질병 전부 다 보시면 왼쪽에 남부 쪽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지역이 다르푸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전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쟁 치약 지역에서 이 질병이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 그림은 두 가지 주혈흡증 유병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노란색 그 진하게 표시된 지도상의 그 지역과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 다 높은 지역입니다. 자, 오른쪽은 뭐냐면 개선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여기서 개선된 화장실은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계량식이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굉장히 좀 괜찮은 계량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 녹색으로 굉장히 높게 표시된 곳이 개선된 화장실 사용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두 가지 지도를 잘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녹색 지역이 높은 지역이 주혈흡증 유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하얀색에 가깝죠.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좋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 질병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 또는 근거가 수집됐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지도에 나와 있진 않았지만 위험 형태의 여러 가지 변수와 주혈흡증의 유병률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상했다시피 두 변수가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한 투약 대상 인원수를 이제 파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WHO의 권고 기준 그리고 수단 정부 자체의 권고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구충제를 대량으로 투입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본 그림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주혈흡증 유병률이 3% 이상일 경우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집단 투약을 할 때 어디가 필요한가 구분한 지역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집단 투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아래 그림은 유병률이 15%일 경우에 기준으로 해서 마을 단위별로 집단 투약이 필요한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 어디에 집단으로 대량 투약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수단 정부와 WHO는 우리가 코이카 사업팀이 보여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단 전역에 걸쳐서 주혈흡증에 대한 대량 집단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WHO가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대량 투약을 실시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코이카 사업팀은 이 사업을 통해서 수단 지역 상황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 변형한 방식과 기존의 WHO가 전통적으로 제시했던 권고 방식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WHO에서 기준으로 하면 왼쪽 그림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집단 투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그 지역 중에 일부 지역만 집단 투약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왼쪽 그림에 의하면 어떤 하얗게 칠해진 어떤 지역은 구충제 투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WHO 조사 방식으로 나오는데 오른쪽 보시면 아니다. 그 지역에는 보다 정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역에는 오히려 구충제 투약을 더 해야 된다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코이카 사업팀은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기존의 WHO의 집단 투약 권고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좀 더 정교한 방식의 집단 투약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성과 관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연구는 역시 이제 국제사회에 저명한 과학자들에 발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 단위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린 이렇게 조사하겠다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과학자들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가나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단 전역에 걸쳐서 수단 정부와 WHO가 구충제 투약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철저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이카 사업팀이 자체적으로 자기적으로 조사 방법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조사 방식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국제사회에 전화를 통해서 발표하면서 동료학자들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이후에 통과가 되어서 검증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실제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슬라이드는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과학저널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요. 조사 결과 및 그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향후 의사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국제사회에 검증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업에 가지고 있는 의의입니다. 우리 사업 결과를 통해서 수단 정부와 WHO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단 전역을 통해서 대량으로 집단 구충 투약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실시한 전국 단위 조사는 수단에서 최초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기생충 조사 사업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코이카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 주혈흡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SCI라는 영국 런던에 있는 NGO가 있는데요. 그 NGO에 대규모 펀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I라는 NGO가 이 코이카가 발표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가장 최근의 일인데요. 15억 원 정도에 이르는 투약을 우리는 더 하겠다라고 해서
WH와 수단 정보를 통해서 투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단 정보는 지금도 코이카가 조사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빌 게이츠와 월드뱅크 등 여러 도너 기관들 또 도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펀딩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옹호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가지 사업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건과 개발협력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